설 연휴 주간을 맞아 박욱수 목사 초청 해외 지역 연합 예배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1월 30일에는 아프리카 연합 예배, 31일에는 북미 연합 예배가 열려 각 대륙의 성도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간증과 그라시아 합창단의 공연 그리고 박욱수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북미 연합 예배에서는 최근 화제가 된 덴버 교회 예배당 구입 간증을 정대철 목사가 전했습니다. 또한 박 목사와 전 세계 지도자 및 교육 관계자들과의 화상 면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2월 1일에는 짐바브웨 하라레 시 스튜어트 무티즈와 시장, 2일에는 레소토 공무원 부처 케케 초셀로 장관과 몰레 쿠말초 차관 및 수석국장, 수석 법률 책임자, 인사과 국장, 훈련 개발 국장 등이 함께 면담했고, 4일에는 우간다 국제대학 체육연맹 베닌나 카벤게 부회장이 박 목사와 면담했습니다. 연초부터 힘있게 전 세계에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는 2022년 한 해를 기대하게 하는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의 제4차 워크숍이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4차 훈련은 파견 전 마지막 교육으로 마인드 교육과 온라인 활동 교육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 첫날 인천교회 마인드연구소에서 특별히 준비한 메타버스 프로그램 게더타운에서 마인드 레크레이션을 진행했고, 교육생들은 마음을 연합하고 이후 이어질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활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해외에서도 온라인 활동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봉사 단원들도 실제 해외에 나가서 실행할 수 있는 SNS 컨셉트 기획 및 개설, 홍보 교육, 바이럴 마케팅, 광고 교육, 영상 제작 등 온라인 활동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마인드 강연을 통해 올 한 해 펼칠 해외 봉사 활동에 대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나태하고 열정이 없는 이유가 제가 아직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마인드가 뛰어난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참 지금까지 부담을 피하는 낮은 급수의 마인드를 가졌다는 마음이 많이 들면서 이번 굿뉴스코 해외봉사를 통해 부담을 뛰어넘고 도전하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제21기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은 현지 일정에 따라 대부분 올해 초에 파견돼 약 1년간 해외에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2일과 3일 르완다 IYF가 르완다 문화청소년부의 요청으로 청소년 리더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키미사가라 청소년센터에서 43명의 청소년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이들은 각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3년 동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 리더들입니다. 청소년센터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행사, 이어 장 콜린 국세부청장이 마인드의 변화를 통한 성공 사례를 나눴습니다. 이어 르완다 IYF 고봉진 지부장이 관점의 전환, 리더십에 대해 마인드 강연했으며, 강연 후에 참가자들은 그룹 토의와 팀 발표를 하며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We are really very happy for our intervention in this Kimisagara Youth Center. Especially my name is Isai Byukusenge. I'm a community engagement specialist in the Ministry of Youth and Culture, and I'm based in Kimisagara Youth Center. And we really appreciate so much your interventions of providing different services in Kimisagara Youth Center, especially in mindset change. As already we know, we have the problem of mindset change of youth. So where only youth wants to be engaged into white collar jobs. They want to work into the offices. But by getting such kind of trainings, they will be able to see how they may start the small businesses, and also try to know their contribution into the community development. 앞으로 이들을 통해 르완다 곳곳에 마인드 교육과 IYF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및 경기 중화권 전도팀이 지난달 29일 온라인 설맞이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화권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참석한 200여 명의 중화권 주민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꾸인 강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길 바란다고 강연했습니다. 중화권팀은 새해에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교회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는 지난 29일 토요일 부산 금정구에 드림 다문화센터를 개관했습니다. 드림 다문화센터는 부산 지역 외국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 세터민들을 위해 인종과 민족의 범위를 넘어 소통과 교류로 마음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취지로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에서 김성순 센터장은 다문화 가정이 정착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과 행사로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고, 이어 금정구 백종원 국회의원의 축사, 그리고 신건하 목사의 행복에 대한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산 지역의 많은 다문화 가정이 드림 다문화 센터를 통해 행복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1월 29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대학생과 청년들이 복음 캠프를 주최했습니다. 전 세계 35개국 1,3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복음 캠프는 2021년 4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나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찬양 공연과 찬송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마음에 죄가 있는가 등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며 자신의 신앙을 정확히 돌아보는 기회가 됐고, 이어진 소회의실 모임에서는 강남교회 대학생 청년들이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강남교회 대학 청년부는 매달 복음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청년회는 1월 28일 영어권 기독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세계 청년 기독교 지도자 모임 YCEL을 발족해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영어권 청년들과 온라인으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작년 한 해 전세계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안산교회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 위해 YCEL을 결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복음을 들은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으며 이후에는 소인원으로 모여 안산교회 청년들이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산교회 청년회는 다방면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양 펀드림 봉사단이 지난 1월 27일 IT 클린 캠페인 자원봉사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IT 클린 캠페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IT 학생들에게 손 씻기 교육 및 응원 메시지를 제작하는 활동으로 국내 중고등학교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봉사자들은 IT 굿뉴스코 해외 봉사단원의 체험담과 마인드 강연을 통해 IT에 대해 배우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며 향후 계속될 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보였습니다.